안녕하세요, RMB님 안녕하시고. 자, 안녕하십니까. 가겠습니다. ET형 빠베 플러스 벌처 플러스 고스트 진동형 바이브레이터 전략 보여주세요. 이러시네요. 자, 너한테 바이브레이터를 시전하기 전에 좀 가만히 있으세요. 예. 그게 되게 어려운 일이죠. 그 어떤 종족한테 해야 될 수도 없는 거고. 아니, 그걸 당할 종족이 없어. 다 막 센 거 뽑으니까 문제가 되지. 자, 이번에 프로토스 프로토스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상대방의 어떤 전력이 나오던 간에 우리가 먼저 전략을 건다라는 마인드로다가 게임을 해야 돼요. 최대한 게이트도 입구 쪽에 가까운 쪽에 짓습니다. 이래야 질러 나왔을 때 딱 프로를 막는 각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뽑기 위한 움직임. 자, 그래서 갑니다. 최대한 질럿을 빨리 뽑아서 입구를 막는다. 그럼 사람이 올라오려다가 아! 입구 막혔네? 뭐지?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린 그 사이에 다크템플러를 가서 사람이 압박을 가고, 압박을 가면서 우리는 준비합시다. 마인드 컨트롤을. 좋은 전략이야. 나쁘잖아. SCB 메딕 빌드 가능한 건가 그러시네요. 아니, 해보세요. 해보시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알 수 있죠. 스카웃 빌드 가능한 건가요? 스카웃 빌드를 해보세요. 그럼 가능한 건지 안 가능한 건지 알 수 있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해보면 돼요. 해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 알 수 있어. 투게이트인가? 뭘까요? 질러 뽑아야 돼요. 이거 질러 뽑는 빌드야. 갑니다. 해보시면 됩니다. 본인들이 해보시면은 아, 이게 가능한 일이구나 불가능한 일이구나 알 수 있죠. 오, 야, 둘 다 대각 썼지. 근데 저는 질럿을 먼저 뽑으면서 코어를 좀 늦췄는데 이분은 코어가 빠르네요. 큰일났네. 내가 그걸 못 가잖아. 질럿 코어예요 저는. 상대방은 코어 질럿이겠죠. 아니면 노질럿일 수 있어요. 그거는 근데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이 프로브를 죽이는데 집중하죠. 죽었죠? 각이 좋았어요. 자, 방금 상대방의 프로브가 이쪽으로 빼려고 하는 거를 알아가지고 제가 일부러 이쪽을 붙어서 때렸죠. 그래서 상대방의 프로브의 움직임을 정확히 예측을 해서 잡아낸 거예요, 여러분들. 자, 별 지랄 발광 상대방이 못해서 잡은 게 아니라 방금 컨트롤이 좋아서 잡은 겁니다. 예측 지렸죠. 이런 거 하나 설명해줘야지 여러분들이 알지. 여러분들 이런 거 몰라가지고 HT테크 그냥 잡았네, 상대방이 못하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방금은 무빙을 해서 상대방이 움직이는 걸 방해한 다음에 잡은 거예요, 여러분들. 제발요. 제 실력입니다. 자, 가자. 다크 원개 다크로 하면 안 돼. 2개 다크로 해야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어요. ET형 색깔 바꿔주시면 안 돼요 이러시네요. 이걸로? 아, 눈부신데? 나만 눈부시야 지금? 눈부신데? 자, 초록색 대 빨간색, 빨간색 대 초록색. 일단 중요한 거는 상대방 빌드를 내가 보고 있고, 그죠? 상대방은 나의 빌드를 못 보고 있다. 이거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는 거죠. 사정거리, 그리고 상대방 로보틱스 태클을 여기서 과감히 올라가기가 되게 부담스러워요. 예,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기서 로보틱스를 바로 올리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왜? 보여주고 시작하면 상대방이 뭘 할지 모르니까. 로보틱스 빌드를 또 먹어버리는 빌드를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상대방이 쉽사리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포지 짓고요. 우리는 생각합시다. 머리를 굴려야 돼요. 항상 근거 있게. 이 엽기 전략도 근거 IC 해야 돼. 항상 그 엽기 전략 하는데 진짜 대충 하시는 분들은 근거 하나도 없거든. 그러다 보면은 패가 더 많아요. 근데 ET는 승률이 더 높죠? 승률이 높은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양악해서요. 아, 그것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근거 있게 게임하기 때문이죠. 상대방이 어떤 플레이를 할지 다 보면서 제 플레이도 상대방에 맞춰서, 그리고 뒤에 뒤가 있게 만드는 빌드를 들어가기 때문에 승률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들. 좋았다. 자, 이거 앞에 나가 잡아요. 뭐죠? 오케이. 몰랐어. 좋았어. 자, 포지와 질럿 중에 뭐가 더 야한 거 이러시네요. 둘이 합치면 좀 야하겠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다크템플러가 나오고 있고, 사람이 이걸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아마다볼트를 가져가지 못하고, 뭐 그거 나온 다음에 활동할 수밖에 없는 상대방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좋아요. 쓰리드라. 이건 뭐지? 일단 멀티부터 하죠. 네. 멀티 그 다음 다크 그 다음에 핫템 이렇게 누를까? 아니 아사리 완만한 멀티가 없기 때문에 굳이 멀티를 빨리 할 필요 없어. 네. 침착하게 하자. 하나만 보내고요. 하나는 뒤로 뺄 거예요. 그 다음에 운영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 추가적 몰래 멀티 전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찰을 꾸준히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하나 둘 셋. 토토전 같은 경우에는 몰래 멀티가 되게 이롭게 들어갈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토전 같은 경우에는 몰래 멀티를 항상 신경을 써줘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옵저브 나올걸? 앞으로 오는 거는 옵저브 나오는 거예요. 이런 뺍니다. 이래놓고 옵저브 없는 거 아니야? 아니 어디가 미친놈아. 야 옵저브 없나 본데? 아 계속 때릴걸 씨. 괜히 쫄아가지고 그죠? 야 다크 어딨어? 마인드 컨트롤. 자 뭐야 몰라요 지금 빌드 몰라. 이거 옵저버 나오고 사려 뭐 이런 다음에 또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수선하는 그런 상황이고. 자 글쎄요 무슨 빌드지? 파일런. 근데 저렇게 짓는 거는 어떤 빌드냐면은 대부분이 파일런 짓는 저런 움직임은 이제 그거예요. 그 뭐야 파일런 짓는 움직임은 이제 로보틱스 테크를 갔을 때 저렇게 파일럿 많이 짓거든요. 그러니까 사내가 맞춰가는 플레이라는 옵저버 빌드일 때 저렇게 많이 플레이를 하는데. 자 일단 본진 캐논 하나는 지었어요. 이 캐논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은 일단 한번 버티자.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만 되면 사내발이 날라오는 그 리버 같은 것도 때려잡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기 위한 우리의 움직임이고요. 다 근거가 있어요. 근데 좀 빠르네요 이 친구. 그렇죠? 우리 알고 있죠? 야, 큰일 났는데 근데 저걸 막을 게 없네. 마나 50 남았는데 조금만 버텨줘. 조금만 천천히 들어와. 그렇지 여기 지금 들켜서 너 좋았지? 그 마나 50만 기다리면 된다. 좀 있으면 뺏는다 내가. 너 큰일 났어 임마. 형 지금 캐논 지워졌고 난리 났어. 지금 이거 찍긴 했는데 기다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그냥 아칸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상대방이 뭔가 다른 움직임도 보여야 될 텐데 공격 오던가 한번 리버 드랍을 한번 더 들어오던가 이 플레이가 필요할 거예요. 분명 할 거고. 자 그거를 우리가 노리고 있는 거죠. 여기 있다. 이거 공격이네. 아닌가? 수비인가? 이거 공격 안 오면 사내 불리하거든요. 무조건 와야 됩니다. 안 오시나? 이걸 안 온다고? 너가? 진짜 에바죠. 진짜 안 온다고? 야, 나 몰래 멀티 한다. 해봐. 진짜 안 와요? 진짜로? 공격이야? 와우 리얼? 빡신데? 빡세요. 이거 셔틀부터 빼서. 자 리버! 야 난 리버가 있지롱! 보셨습니까? 이게 마인드 컨트롤 전략이죠. 여러분들은 위기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투리버 뺏었어요. 아싸 게이드 끼룩끼룩끼룩끼룩. 그래서 바로 멀티 자원차에 벌려야죠. 자 자원차에 벌리고 운영 들어가면 됩니다. 그죠?
자, 여기는 수비가 되니까 우린 일로 가죠. 일로 가서 여기 수비하고, 어차피 멀티 차이가 이렇게 나면은 사람이 못 이겨요.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자원 차이를 확실히 벌리고 물량으로 찍어 누르죠. 이따가 지금은 자원을 벌리는 거에 집중합니다. 보셨습니까? 아니 가능하다니까. 가능해요. 투패스트 마인드 컨트롤 전략. 멀티 없고 자, 여기 질럿 두 개로 막아놓고, 자, 이제 질럿 바로 누르고, 자, 병력들 쭉쭉 찍어내면서 상대방과 싸울 준비합니다. 로보틱스가 없긴 없네. 그래도. 뭐야. 가져가. 마음 급하죠, 상대방, 지금. 뭔가 불리하니까 뭘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이미 그 리버랑 셔틀 다 뺏겼고, 사실 스피드업이 눌렀는지 모르겠는데, 셔틀 스피드업까지 만약 돼 있었던 상태면은, 전 스피드업을 안 찍어도 셔틀 스피드업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하이테플러 막 견제 뛰어다니면 되는 거고, 나쁠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죠. 이제 또 뺏길까봐 드랍을 이제 하기가 좀 힘들어요. 셔틀 플레이 할 때마다 뺏길 거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러면서 멀티 확보 들어갔고요. 자, 이제는 병력 쭉쭉 찍어주면서 운영 들어갑니다. 악한 좀 만들자. 여기는 이제 질럿 두 개 정도만 있으면은 사람이 들어오는데 좀 더디거든요. 또 캐논도 있고. 그래서 이 언덕 쪽에서 대충 커버를 할 수 있는 위치니까 대충 커버를 해놓고 악한, 질럿 뭐 이런 것들 쭉쭉 뽑아주면서 운영 들어갑니다. 상대방도 멀티를 하고 싶을 거야. 근데 멀티를 하고 싶은데 멀티를 가져갈 수 있는 지역에 제가 다 일꾼들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멀티를 가져가는 것도 되게 허락받고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죠. 되게 힘듭니다. 약간 문제는 제가 옵저버가 좀 늦어가지고 옵저버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게 좀 흠인데, 옵저버 나오면 바로 나갈 수 있어. 자, 옵저버 나오고 나가고 하면 되죠. 가장 드랍이 올 만한 가능성이 있는 곳은 여기라서 여기다가 이제 배치를 해놓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야, 잡히면 안 돼, 이거는. 깜짝이야. 만화워, 공업. 돈 잘 쓰고 있고. 자, 상대방이 하는 게. 없죠? 상대방 할 수 있는데 없죠? 오케이, 접어. 셔틀. 스피드업 됐나요? 아, 까비! 아, 스피드업은 안 됐네. 까비, 아까비. 어! 대박! 이거 셔틀 들어오려고 하는 거야.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안 들어와? 진짜로? 병력 좀 부대정 해놓자. 안 들어와? 내가 리버 있지롱. 내가 리버 있지롱. 자, 상대방 빼야 되고. 자, 엄청 힘들어진 상황이죠. 저는 수비가 다 되는 상황에 압박까지 갈 수 있고요. 그러면 추가 멀티까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동시에 다 하고 있어요. 야. 오야.
자, 피드백 써도 좋은데 만 써도 뭐 리버 같은 거 뺏으면 되죠. 야야야, 뭘 쥐고 있냐. 잠깐만, 잠깐만, 쥐는 거야? 근데 스톰을 안 썼네. 아 맞네. 잠깐만, 어 진짜 리얼로 졌네? 잠깐만, 이거 졌어? 리얼? 이거 지다니. 네, 물론 뚫리지 않아요. 지금 운영할 수 있는 발판은 당연히 있어요. 그죠? 왜냐면 저는 유리하기 때문에, 엄청 유리해요. 그래서 지금 이거 한 번으로, 절대 한 번 졌다고 밀리는 상황 절대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해야 될지를 머리를 한번 굴려야 됩니다. 그죠? 가만히 있으면 어차피 사내한테 못 이기기 때문에. 자, 리버 한 개예요. 아까 하나 뺏었죠? 그리고 돌려서 추가적 멀티로 띕시다. 그리고 저는 멀티하고, 이러는 가운데도 제가 멀티를 못하면은 모르겠는데, 멀티를 하는 상황이라 딱히 그렇게 아프진 않아. 방금 병력 전투 진 거는 좀 아프지만은. 아 이거 뭐야, 왜 중간에 걸렸어. 진 건 아프지만 결국 멀티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만 되면은 나쁘진 않죠. 악한 위주로 좀 뽑아줍니다. 멀티 이제 돌리네. 잘한다 사내고. 그래도 그죠? 돌리고 돌리고. 자, 큰 그림 그리는 거예요. 어쨌든 반땅 싸움을 해야 되고, 사네바이 지금 방금 전투를 이겼지만, 전투를 이겼지만 엄청나게 좋은 상황으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 그건 아니고, 지금 유닛 카운트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도 200 금방 채우거든요. 그래서 방금 전 전투를 졌다고 무너질 상황이 절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운영을 하면 됩니다. 운영을. 이거 갖다 붙이고. 칼이 말아서. 근데 드라군이랑 아칸이랑 싸우면 좀 안 좋죠? 우도는 좀 안 좋네. 우도는 좀 안 좋은데. 그래도 막 그냥 비슷한 싸움을 한 것 같아요. 그죠? 그 와중에 저는 멀티를 했냐 못했냐? 했어요. 예. 자, 상대방은 멀티가 저보다 한 해야 뒤지는 상황이 돼버렸고, 결국에는 누가 이득을 받냐라 싸움에 제가 이득을 봤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됐죠. 예. 끼룩끼룩끼룩, 이것이 운영이죠. 아무리 병력 전투 못해도 운영으로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악한 힘, 악한 맷집 좋죠? 이제 12시 멀티를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6시는 사내만 어차피 가져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6시는 어차피 준다고 생각을 하고, 이쪽으로 사내에 집중을 하면은 저는 사내에 들어가는 거를 나중에 치면 돼요. 그러면 사내 캐논이랑 병력 교환을 한 다음에 오는 병력들을 제가 잡는 거기 때문에 이득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12시 멀티 가져가고, 이제 반땅 싸움을 했을 때 6시 12시 싸움인데, 12시 제가 먹으면 결국 6시를 사내에 빨리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고, 이거를 바로 들어가겠다 생각은 아니네요. 그죠? 이러면 우리도 천천히 막아주면 돼요. 야, 이러면 테러가 없잖아. 우리가 좋은 자리에서 스톰을 뿌리고 싸울 수 있죠. 이렇게 사례를 다 녹였고, 자, 병력 전투 결국 이겼습니다. 그죠?
자, 이러면은 12시 멀티 방금 전에 또 한 번 더 생각을 할 만한 상황은 12시 멀티 제가 가져왔기 때문에 잘해봐 6시 멀티 못하죠. 끼룩끼룩끼룩 요것이 운영이다. 아무리 잘 병력 전투를 잘한 건 맞아요. 그죠? 정말 잘하셨어. 정말 잘했는데 저는 이미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뭐 지더라고 해도 그렇게 큰 손해를 입는 상황을 안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저도 좋은 상황. 아칸 12시 멀티 뭐 이렇게 해놓으면은 일단 캐논을 토토전에 가장 빡치는 게 뭐냐면은 캐논을 지어버리잖아요. 그럼 캐논을 지으면은 어쨌든 이 캐논과 병력 교환을 해야 되잖아. 그 교환이 너무 싫죠 토토전에서. 그 교환만큼 짜증나는 교환은 없죠. 캐논과 병력 그럼 200대200 싸움을 해야 되는데 나는 상대방 캐논에 다 죽어가지고 200대200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자네가 여기 멀티 하려고 했는데 저기 또 뺏겨 있고요. 이미 상황은 끝나있다. 이게 마인드 컨트롤로 굴러간 스노우볼이죠. 다시 마인드 컨트롤 해볼까? 끝날 것 같네. 나갈 것 같죠. 안 싸워주고 스톰으로다가 유리 좀 해주고요. 없네. 병력이 없네. 병력이 없잖아 이 친구. 제제 잘했네. 사람이 되게 잘했는데 그래도 중요한 거는 제가 이겼다는 거죠.